당했습니다. 인정해 이제. 그냥 인정해 그냥. 이제 센 거 인정해 그냥. 인정해 안 해. 인정해. 트리플 킬. 짜릿짜릿해. 당길게. 당길게. 이거는 그냥 당겼다가 간단하게 이제 그냥 운 좋게 킬 얻어 먹어서 보사 터트려 주고 보다 터트린 걸로 징총 띄우잖아? 그러면은 세나 진짜 정확히 세 방에 보내면 그냥 딱 세 대 때리면 죽어 그냥 진짜 직공 딱 터트리면은 아 커플끼리 존나 싸대네 옆으로 진짜 아 근데 이게 라칸이 참 챔피언이 애매한 게 버티기는 좋거든? 근데 갱호응도 안 좋고 라인전도 안 좋아가지고 진짜 그냥 리얼 버티기 원툴이야. 그러니까 정글 입장에서 갱호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알리스타 같은 걸로 버티면은 블리츠 같은 걸로 버티면 이제 갱을 왔을 때 이제 호응이라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새끼는 호응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진짜 리얼 버티다가 6맵 찍고 하는 게 다라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쳐맞는 게 쩔수임 쩔수. 가장 좋은 건 정글이 최대한 시야 작업 잘해주고 동선 작업 잘해주면은 좀 채굴 좀 덜 당하는 게 최선이지. 그러고 이제 한타 봐야지. 스위치 라칸 한타 좋으니까. 선징수 가면 그냥 세대에 보낸다니까? 세나? 진짜 아 이거 지금 존나 쎄.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공에다가 징수 간 다음에 세대 치고 터트리면 죽는다니까? 아 4코어에 가도 돼요. 실험적 마공화판 징수, 몰락, 루난 그 다음에 4코어로 가도 되긴함. 상황 봐서 보통 인피 올리지. 뭔데? 와, 세기는 드럽게 세다. 어? 세지 않아요? 그냥 톱날 하나만 올렸는데도? 아, 이거 쎄, 이거. 완전 쎄쎄쎄야, 씨발. 와, 길봐. 템도 안 나왔는데. 악처. 아니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저한테 신경 꺼주세요. 여기서 이제 보사 좀 먹고 징수 올려주면은 굿이지. 그래서 한 개가 든드립 치고 희죽거리지 마. 7레벨 오염 딱 찍어주면서 4렙 찍어주면서 징수 나오고 궁으로 3발 쓰면 죽는 시나리오. 챙 미니언 내가 더 많은데? 루시아나 어떡하냐? 미니언도 내가 더 많고 뭐 어? 채굴한 것도 킬로 그냥 다 따였고 뭐 어떡해? 자 이제 시작이지. 이제 그냥 은신 쓰고 세대 치면 죽는 거야 세나는. 근데 원딜은 항상 상남자일 수가 없어. 라인 자체가 상남자일 때만 상남자면 돼. 할 때만 하면 돼. 낮저 밤이 어? 그냥 다 져주다가 딱 한 시간만 강하면 되는 거야 그냥. 원딜이 그래. 보여줄게. 한 시간 너 3초잖아. 뭐 하는 거야? 뭐 빠지는 척 하다가 얘네 은신 쓸 수 있어가지고 아 탈진 씨. 탈지 아니면 그냥 4대 쳤을 때 죽인 건데. 까비. 해방은 아닌데요? 어, 예. 4대. 4대로 할게요. 아, 4대는 맞아. 뭘 4대도 아니던데. 들기도 안 되냐? 4대는 됐어, 방금. 세나가 막, 어? 그 탈진 쓰고 막 포션 먹고 기발 터지고 피 채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4대는 됐어. 들기서 안 되냐? 암산 안 돼? 4대는 됐어. 보여줄게, 이번에 4대. 탈진 들어서 그렇다니까. 봐봐.
에이 닌타 깠네. 에이씨 이러면은 내 다섯 대. 봤어요? 두 대? 두 대. 하나, 둘, 셋. 어? 한 대 더 맞았으면 죽었지. 봤어요? 그니까 루시안도 네 대. 근데 이게 요즘 왜 뜨냐? 이게 스몰도 카운터로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내가 맹독 안 터뜨렸는데도 이 정도면 뭐, 에? 오케이. 하, 세나, 세네. 아니, 자꾸 뭔가 보여주고 싶다. 니네 자꾸 나 막 존나, 어? 무시하니까 증명하고 싶, 쇼앤프루브 하려다가 죽은 거잖아. 니네 나 무시하니까. 3대입니다. 세대 포션 안 먹고 기발 아니고 탈진 안 맞고 닌탑 아니고 상대가 다 맞아줄 때.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다 맞아줄지 트위치가 때리는데 보통.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스몰더랑 제리는 세 방 맞아요. 진짜 스몰더랑 제리는 세대 치고 직공 터트리고 딱 하면은 징수추 총 터지면서 죽어. 정면까지 고려가면서 제압을 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대서편이잖아 그치? 니네 자꾸 헤이로 새끼들이 자꾸 막 어? 증명하려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눕는 챗만 하면 팀은 좋더라. 전에 트위치로 승리 70% 정도 나오던. 봐봐 얘 12렙이지. 아 닌탑 아 다 닌탑 까네. 아니 우리 오레이디야. 우리 오레이디 아닌데 왜 다 닌탑 감? 라카는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아니 닌탑을 너무 많이 갔는데. 근데 이게 사실 상대가 방템 안 갔을 때 좋은 템플이거든? 왜 이렇게 방템을 많이 가? 에코 잘 컸는데? 아니 야 닌탑을 4명이 갔어. 에코가 잘 컸는데. 징크스 3대 세대 뭐지? 적에게 당했습니다. 사병 아닌가? 어떻게 봤지? 자, 치질까요? 게임은 이기겠다. 근데 솔랭이 이래. 솔랭이 이게 체계적으로 안 굴러가. 그러니까 그, 어? 뭐, 로밍가, 탑에서 로밍가고 이러는 게 통한다니까, 이게. 통할 수밖에 없지, 솔랭은. 요로코로 올라가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인정해 이제. 그냥 인정해. 그냥 이제 센 거 인정해. 그냥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어? 집중이 안 돼서 그래. 니네가 자꾸 그 어? 멘탈 공격 하잖아. 니네가 멘탈 공격 할 때마다 한 번씩 죽은 거임.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한 실제 데스는 2데스? 니네 세 번 갈궜으니까. 근데 원래 이게 이럴 때 가면 안 돼. 상대 탱커 없고 스몰도 제리 상대로 가는 건데 그냥 해본 거임. 이 조합에는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 조합에는 이제 몰락, 루난, 인피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아 그리고 닌탑 4명 간 것도 존나 마음에 안 듦. 에코 잘 컸는데 징총이 저거 가면 약해지거든.
인정해! 인정해. 이거 근데 내가 지금 뭐 구경하느라 이제 룸 못 바꿨는데 이거 탈진 들면은 더 쉽긴 하거든요. 야소 들어올 때 탈진 딱 걸면은 좋긴 한데 어차피 알리라서 알리가 막아 잘 막아줄 거니까 이게 지금 조합이 이제 아 난 야소가 좀 거슬리긴 한데 이거 알리가 스킬 분배만 잘해주면 돼. 그냥 야소 깝칠 때 스킬 분배만 잘해주면 돼. 그러면 할만해요. 이거 초반에 라인 푸시보다는 딜견 위주로 딜교 위주로 해야 됨. 딜교 위주로 최대한 딜교 위주로 라인에 쓸 거거든. 라인 안 쓴다고? 라인 안 쓰면 너네 이래 먹힐 텐데. 아 나 이거 잘못 클릭 잘못했다. 오타 넣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알리 이거 스킬 쓰지 말지. 우리가 무조건 2렙인데. 야소 상대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라인 밀어넣는 턴이 꼭 나오거든. 야소랑 하면은 이 라인 밀어넣는 턴 때 견제하면 안 돼. 아 이런 낫도지. 아 더블 맞췄어야 되는데. 야소 상대로는 이 밀어 라인 밀어넣는 천에 제가 몸으로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딜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서 한번 밀고 빼야 돼. 첫 번째 규칙 죽지 말. 아 바텀 라인 망했다 이거. 아 전멸 한 10번 써가지고 한 번에 가고 싶다. 빠바바바방 하고 괜히 그냥 기한 찍을 걸 그랬나? 괜히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저거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 저거 상대할 법이 뭐냐면 슬로우 푸시 해가지고 라인 박아넣고 빠지고 계속 그 반복해야 돼. 그 싸우더라도 라인 중앙에 놓고 초기화 시키고 중앙에 놓고 뒤쪽에서 싸워야지. 그래야지 할만해.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 싸워야 돼. 요거는 많이 당겨져 있으니까 더 유리하고 쟤네가 억지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억가하는 것만 안 나가면 되는데 그니까 이 라인을 막 미는 게 아니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스킬 다 빠졌어. 잡았다 이거. 드세요. 안 먹어요? 자 먹을게요. 이렇게 만약 여기서 얘네가 살아있다? 야소 라카니? 만약 여기서? 엥? 뭐야 얘. 얘 뭐해? 아니 왜 이렇게 다 바텀에 정모함? 요거 프리징 해주겠다고 지금 정모하는 거야? 만약에 얘네가 살아있었다? 그럼 이 비게이블을 받고 타워를 치는 게 아니라 빠져서 시야 잡거나 집 가야 돼. 쟤 뭐라 했어 쟤 방금? I am 1000LP sub. Now believe me. Wait me carry. 자기 믿어달라고. 내가 뭐 방금 뭐 안 믿는 플레이 했나? 나 너 믿고 있어? I love you. 근데 1000LP sub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라칸 던져버린 것 때문에 사실 나 믿긴 믿는데 누누 오겠다 이거. 누누 올 듯 이거? 누누? 바텀 봐줄 수 있나 이거? 막아줄 수 있나 이거? 때리긴 했어. 나이스. 아 근데 이건 너무 개 억가로 들어와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 이거. 나 죽구 레벨 폈잖아 임마. 천 LP 서비라며. 어? 아 근데 이거 누누 오는 게 좀 뻔해가지고 알리가 좀 누누 오는 거 예상해서 포지션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저쪽이 락한 누누가
그 연계로 들어오는 거를 중간에 알리가 눈덩이라도 막아주던가 끊었으면은 나 살았는데. 나이스. 잘하네. 나 이거 더블 콜. 나이스. 아 죽어도 되지. 할 일 다 했지. 나이스. 알리 제압까지 야무지게 털었는데. 근데 알리 느낌 있긴 하다. 진짜 천점인지 모르겠는데 느낌 있긴 하네. 아 이런. 아 이제 맞아줬어야 되는데. 나이스. 아니 나 라이즈 W 들어간 줄 알고 날라갔는데 W가 안 들어갔네. 아, 왜 이렇게 많이야, 바텀에? 아니, 너무 많이 오는데? 심지어 라칸이 뒤에 숨어 있었다니. 라칸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차단해야겠다. 너무 자아 강해. 아, 너무 약자 멸시하는 게 있어, 예. 그니까 라칸이 방금도 뒤에 숨어있어서 잘못될 뻔했잖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시야확보가 안돼서 누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함. 봐봐 오잖아. 알리 궁 있거든 일단. 아니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내가 봤을 때 여기 게임에 지금 지속들이 야소밖에 없어서 야소 키우려는 것 같은데? 어? 버텨 가고 있어. 알리 먼저 가서 지금 궁 쓸게.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저 직감. 밀어 맞아. 바텀 존나 오네 진짜. 어? 어? 야 왜 이렇게 바텀 와? 어? 왜 이렇게 와 바텀을? 어? 넥서스 앞에서 강해지는 남자. 조용히 해 임마. 자식.